한때 추진하다 없던 일로 했던 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다시 추진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꺼낸 첫 번째 안건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해법이 있는 건지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산은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12만 5천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경북이 72%, 대구가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2년 뒤 대구시와 공원구역이 분리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은 대구는 동구가, 경북은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등 모두 5개 기초단체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 팔공산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자연 생태계가 보다 잘 보존되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 전국에서 더 많은 탐방객이 몰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에 들여야 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리비 쪽에서 이제 한 100억 정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관광 이제 유발 효과에서 한 100억.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만큼 정도가 높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78%가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갖고 팔공산 관리 발전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상가 번영회, 그다음에 사찰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대구 경북 시도민의 협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도민의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력해서 오랜 기간 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